하나님의 기쁨 사랑하는 영리아부 친구들 모두 모두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늘 신이 나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늘 기뻐요. 자, 우리를 이렇게 늘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오늘도 네모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죠? 할렐루야! 오늘 영희는요, 엄마와 백화점에 잠깐 나왔어요. 어? 그런데 백화점에 나오니까 글쎄 알록달록 아주 예쁜 색깔의 캔디를 파는 곳이 있네요. 사실 영희는요, 이렇게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면 꼭 한눈을 팔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꼭 매번 손을 걸고 약속을 했죠. 엄마 손을 절대 놓지 않기로요. 친구들, 과연 영희는 오늘 엄마와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와, 역시 캔디는 핑크색 캔디가 제일로 맛있어. 난 딸기 맛이 제일 좋더라. 헤헤헤헤헤. 어? 근데 여기 보라색도 있네. 이건 포도 맛인가 봐. 어? 여긴 주황색. 주황색 캔디는 오렌지 맛이겠지? 하하하하. 아, 신난다. 하나씩 다 봉투에 담아야지. 어? 근데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캔디를 많이 담고 있는데 엄마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엄마가 안 보여. 어떡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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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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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또 어디로 간 거야? 내가 그렇게 손 놓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사라져버렸네. 아우 어쩌지? 영아! 영아! 엄마! 엄마! 으이구 이 녀석 또 캔디 가게에 와있네. 엄마랑 그렇게 혼자 다니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정말 엄마 엄마 저 놀랬잖아요. 엄마가 없어져서. 영희 너 또 약속 안 지켰어. 넌 집에 가면 혼낼 줄 알아.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친구들 우리 영희가요 또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 저기 멀리 가버려서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셨나 보네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이야기에는요 영희처럼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분 이야기가 나온대요. 우리 그분이 누구신지 배우러 가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씽!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암송 구절은요 조금 아주 조금 많이 길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많이 주신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꼭 이 말씀 머릿속에 쏙쏙 넣기. 선생님과 약속 약속. 우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너무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싶어. 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을 빨리 처리해야겠어. 그러세. 우리의 인기를 다시 찾자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고. 친구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아주 많이 미워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해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대제사장 아저씨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걸 배웠어요. 우리 슈퍼파워 예수님은 왜 이번엔 슈퍼파워를 쓰시지 않는 걸까요? 결국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해 버렸죠. 이제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마수 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길고 아픈 채찍으로 예수님을 야! 야! 이렇게 마구 때렸어요. 또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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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툭 씌웠죠. 예수님의 머리에선 빨간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힘겹게 힘겹게 올라가시고 계셨어요. 너무 아프신 예수님께서는 언덕을 올라가다가 자꾸자꾸 푹푹 넘어지셨죠. 아, 그런데 이 못된 로마 군인들은요,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또 채찍으로 때리곤 했어요. 결국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양손과 발을 못으로 빡빡빡빡 박기 시작했죠. 박아라! 박아라! 더 세게 박아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게 됐어요. 선생님은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과 번개가 아주 큰 소리로 내리치기 시작했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소금소금 내기 시작했죠.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 이보게, 내 생각엔 저 예수란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나 봐. 아,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화가 아주 많이 나셨나 봐. 아유, 무서워라.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아프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쑥 살아나시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우리 슈퍼파워 예수님이시죠.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요, 약을 칙칙칙칙 뿌려도 또 걸레로 박박 닦아도 또 손을 세니타이저로 러비러비 잘 닦아도 바이러스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까만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이 까만 마음을 하얗게 만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요. 자, 오늘도 선생님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잘 따르겠습니다. 결심한 친구는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나쁜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꼭꼭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힘드시고 아프셨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전해줄 말이 있어요. 우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네모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밖에 나쁜 병균이 너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9월 달부터는 예전처럼 만들기 재료를 집으로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꼭 엄마나 아빠에게 부탁드려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며칠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죠. 맞아요. 선생님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네모 영상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다시 만날 때까지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될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Oh yeah, kids, it's time to say goodby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 Goodbye, see you.